70%냐 30%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성에서 우리가 기수의 기승수가 운용력을 평가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 한성모입니다. 자, 경주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항상 경주마가 잘 뛰었느냐, 기수가 잘 뛰었느냐를 놓고 의견들이 분분하기도 한데, 보통은 기수들의 역할이 상당히 돋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 경마장이 처음 오픈을 하고 시범 경주 기간이 끝나고 팬들이 입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직 경마를 잘 모르는 팬들이었죠. 자, 직선에서 경주마들이 들어오는데 응원의 함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애매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듣던 그 소리들이 아니에요. 뭐라 그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번호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기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번호도 잘 모르고 기수도 잘 모르고 더군다나 경주마의 마명은 더더군다나 모르고 또 마명을 부르기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상황. 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번호가 나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번호가 나기 시작해요. 더 시간이 지나니까 기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명아, 용구나. 지금까지도 계속 기수 이름만 나오죠. 말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 들으면은 기수들이 달리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기수들은 경주마 위에 기승을 하고 말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기수고 뛰고 있는 것은 경주마입니다. 경주 결과 나왔을 때 그 경주마의 역할과 비중이 컸느냐 작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수와 경주마의 비중,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보통 마필 인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마필의 비중이 70%, 기수의 비중이 30%다라는 개념의 얘기예요. 70%냐 30%냐를 자를 가지고 재본 적은 없습니다. 또 수많은 통계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없어요.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수들 같은 경우에는 마필의 경주력을 좀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겸양의 모습일 수도 있으나 사실상은 그게 팩트죠. 기수의 역할은 마필의 능력을 얼마만큼 극대화시키느냐, 그리고 상대적인 입상에 성공을 시키냐는 것이 목표고, 기본은 역시 경주마의 경주력이에요. 자, 그런데 비슷한 마필들, 비슷한 경주력을 가진 마필들이 경주를 할 때는 환경 조건이 중요합니다만 그 속에서 기수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능력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수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마필의 경주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죠. 그런 한계사항도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 상황 속에서 경주마의 경주력이 기본이지만 기수의 역할도 분명히 작용을 한다는 점이고, 기수의 역할이 과연 30%냐 40%냐 또는 10%냐 이런 비율은 의미가 없죠. 어떤 경우에는 50%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조교사나 마주들은 경주마를 만들어서 출전을 시킬 때 좋은 기술을 태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마필이 능력이 돼도 기수가 잘 타줘야 하기 때문이고, 마필이 조금 부족하다면 기수의 역할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도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70%냐 30%냐에 대한 비중에 대한 논란보다는 어떤 경우에 기수의 역할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인지, 기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경주는 1월 8일 금요 서울 육경주 국산육군의 1400m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12번마 큐비드 포인터 제 외곽에 있죠. 선행가서 우승을 합니다. 8번마 강하처녀,
8번 여기 있죠? 취입으로 2차계 성공을 해요. 이철 경기수가 기승을 했고, 1차과 2차를 했던 이 두 마필에 기승했던 이역 기수의 선택과 이철 경기수의 선택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출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보면은 1400m나 1200m는 외곽에서도 선행을 나설 수가 있죠. 출발하면서부터 코너까지 거리가 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외곽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행을 가는 건 아니고, 기수가 일단 선행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수가 선행마를 좋아해야 되고, 좋아하는 만큼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의 능력과 함께 기수의 스타일이 또 맞아야 됩니다. 선행마를 못하는 기수들도 있어요. 또 특성상 선행마를 좋아하지 않는 기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고 있는 12번 마필 이역 기수 같은 경우에는 선행마를 잘 타죠. 최근에 와서는 선입이나 취입도 마다하지 않습니다만은 데뷔 초기나 과거에 보면은 거의 선행 일변도다라고 해도 될 정도의 선행마를 선호했던 기수 중에 하나고, 스타트 능력이나 초반 가속력, 자리 잡는데 상당히 능한 이런 기승 특성을 보였던 기수예요. 자, 이번에도 상대가 있었습니다. 안쪽에 9번 마필, 고고스타 같은 마필도 선행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2번 마필이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역기수의 적극적인 선행 의지, 물론 마방에서 선행 가자라고 하는 작전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선행 의지가 맞아떨어지면서 선행에 성공을 했고, 그 선행이 직선에서 그대로 중반까지 걸음을 유지하고 후속 마필들과 큰 거리차를 유지하면서 여유 있는 선행 우승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은 선행 작전이 주요했다는 것이고, 마필 특성상 선행을 가는 것이 최선의 능력 발휘가 가능했던 상황을 기수가 제대로 마필의 능력과 특징, 그리고 상대성을 파악을 하고 정확한 작전과 정확한 운영력을 발휘를 해서 입상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8번 마, 강하, 처녀 같은 경우에 2차계 성공을 하게 되는데, 2차계 성공을 한 것이 근소한 접전 속에서 2차계 성공을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보죠. 자, 8번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같이 보셔야 될 마필은 바로 앞에 있는 2번이에요. 요 2번, 2번, 8번, 2번, 8번. 자, 요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2번이 지금 앞에 있어요. 2번이. 그런데 안쪽에 마필들이 있고, 2번도 안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뒤따라가고 있는데, 8번은 지금 어떻습니까? 뒤에 있다가 외곽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죠. 코너에서. 4코너에서 외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2번과 동선. 자, 여기서 조금씩 앞서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2번은 안쪽 마필들 때문에 갇혀 있는 사이에, 8번은 타이밍을 빨리 잡아내죠. 2번보다 8번이 타이밍을 빨리 잡아냅니다. 자,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들도 어떤 분들 하시는데, 경마도 타이밍이에요. 자, 보시면은 8번 마필 이철 경기수가 중반에 4코너에서 무빙을 하면서 타이밍을 잡아낸 것, 그리고 2번은 안쪽에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8번보다 늦게 스퍼트, 취입을 시작한 것. 자, 이 부분이 지금 두 마필의 거리차를 보시면은 거의 거리차가 나질 않아요. 거리차가 거의 나질 않죠? 반마신도 안 돼요. 목차 정도 거리차. 목차에서 반마신 정도 거리차인데, 이 거리차가, 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이어져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2번이 앞에 있었는데 앞쪽에 말필이 가려 있으니까 타이밍을 빨리 잡기 위해서 나왔더라면은, 그래서 8번보다 먼저 앞선에 섰더라면은 어떻게 됐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8번 같은 경우에 JF 타임이 13초 8이 나옵니다. 13초 8. 2번도 13초 8이에요. 초반은 2번이 14초 1이 나오죠. 8번은 14초 7. 선행 갔던 마필이 13초 8입니다. 빠르진 않은 전개수에 단독 선행이었기 때문에 페이스를 천천히 끌고 가세요. 그리고 직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행 갔던 마필이나 취입했던 마필이나 종반, JF 타임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역 기수의 선행 작전이 주요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고, 8번과 2번의 구간 타임을 놓고 봐도 이철 경기수가
적절하게 타임을 잡아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자, 강화 처녀 같은 경우 보면 지난번에 목차위로 3착을 했습니다. 목차위로 3착을 했어요. 그때 이 마필을 이겼던 마필이 이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도 두 마리나 있죠. 그 마필들도 모두 제압을 했고, 지난번에는 거리적 손실을 봤던 진로 지장도 있었습니다만은 후미에서 칩을 올라왔었는데 초반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14초, 14초 3, 14초 4. 직선 칩은 13초 2, 13초 3. 자, 결국 이번에 이 책에 성공을 했던 요인이 뭡니까? 중반에 무빙을 통해서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아냈다는 부분, 이철경 교수의 운영력이 돋보였던 이런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른 경주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8경주입니다. 국산상원의 1200m 경주였었는데, 자, 이번 8경주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은 10번과 8번입니다. 10번 클리너 회피 이현종 선입으로 우승을 했고, 8번은 문세영 교수 칩으로 2차기에 성공을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두 마필이 1, 2차 기생에 성공을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지금 11번하고 같이 나오고 있어요. 안쪽이었기 때문에 이현종 교수가 선행을 마음을 먹었으면 충분히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11번과 안쪽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안쪽에서 다른 말이 나오죠. 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6번. 6번이 나오면서 코스 이점을 극대화. 자, 6번과 10번이 선행을 싸우는 줄 알았더니 6번과 11번이 선행을 싸우고 있어요. 6번과 11번이 선행을 싸우고 있습니다. 10번만 이현종 교수는 제어를 하고 뒤로 빠지죠. 6번 같은 경우에는 선행 마필입니다. 11번마 라운 패션도 역시 선행 마필이에요. 그러면 10번마 클리너 회피는 선행 마필이 아니냐? 이 마필은 지금까지 뛰어왔던 모습을 보면은 전형적인 선행 마필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11번보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유리했던 상황, 11번보다 먼저 나설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6번이 안쪽에서 나오면서 이현종 기수의 선택은 선입이었다는 것이죠. 선입. 이 부분이 종반의 결승선에서 결정적인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죠. 자, 6번과 11번은 여전히 지금 선행 경합을 하고 있고, 10번은 그 뒤를 편안하게 따라가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죠. 직선줄에 들어서면서 6번, 11번이 여전히 접전, 우위를 가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 직선 중반에서 이미 10번이 선두권을 넘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넘어섰죠?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10번이 우승을 하고, 문세영 기수가 지금 여기에 보이죠? 8번마, 원더풀 스톰. 원더풀 스톰이 2착을 했는데, 10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현종 기수가 선두권 싸움을 피하면서 선입으로 전개를 풀었던 운영력이 돋보였고, 8번 같은 경우에도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이 상당히 돋보이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8번은 아직 여기 있어요. 8번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선두권과는 좀 거리차가 있는 상황이었고, 아직은 뭐 입상까지는 어려울 것처럼도 보이죠. 이 정도에서 문세영 기수가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고, 선두권은 지금 싸우고 있고 뒤따라가고 있고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중위권 거리가 1200이에요. 1400m가 아니었기 때문에 취입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유동적인 상황. 자, 이쯤에서 8번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마필이 기대죠. 안쪽으로 기댑니다. 안쪽으로 기대요. 예, 여기에 문세영 기수가 그걸 다시 빼내고 다시 또 체근을 하고, 자, 마필은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문세영 기수가 그 부분을 잘 제어를 하면서 중반까지 걸음을 뽑아내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기승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기승술. 기승술이라고 얘기합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이현종 기수는 운영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경주 운영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끌어낸 것이고, 문세영 기수는 마필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도 마필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마필의 걸음 탄력을 뽑아내면서 직선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모습은 이게 바로 기승술이에요. 우리가 문세영 기수를 좋아하고 문세영 기수를 환호하는 팬들이 많은 것도 바로 이런 부분들, 어려웠던 상황들을 극복을 하면서
마필의 경주를 끌어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세연기술을 많이 좋아들 하고 또 선호하기도 하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10번 마필은 초반 타임이 13초 3. 아까 봤던 경주보다 훨씬 빠르죠? 운세연기술은 중반에 13초 3. GF 타임. 마필은 초반이든 중반이든 중반이든 어느 구간에서 걸음을 끌어냅니다. 걸음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 마필의 특성에 맞춰서 기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오늘 이번 경주의 특징은 선두권 접전, 경합에 빠질 수 있던 상황을 이현종 기수의 운영력이 돋보여서 우승을 끌어냈고, 마필이 악벽을 보이면서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운세형 기수의 기승술이죠. 이거는 기승술이에요. 기승술로 2차계 입상을 끌어냈던 이런 부분들. 기수의 역할과 비중이 이렇게 커질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의 사례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70%냐 30%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성에서 우리가 기수의 기승술과 운용력을 평가해 줄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예측해낼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공부는 계속 돼야 될것 같죠. 앞으로도 또 다른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에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